오늘은 부르사에 있는 유적을 순전히 대중교통을 타고 한번 돌아봤습니다. 제일 먼저 간 곳이 오스만 제국 초기에 한 700년 전쯤 된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마을이 그 형태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마을이죠. 이걸 이제 그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하고 세계문화유산 등록한 도시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구색창이 나죠. 건물도 거의 뭐 흙과 돌로 만들어져 있고요. 바닥의 길은 맨 흙이 아니고 전부 돌을 쌓아서 만든 도로입니다. 로마 도로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로마는 좀 정형화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있는 자연석을 그냥 그대로 깔아놓은 것 같았습니다. 아침에 일찍 갔기 때문에 관광객이 없었어요. 저 혼자만의 어떤 그런 여행이었는데 마치 제가 오스만 제국 시절 한 700년 전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요즘 어디 가나 뭐 한국인이 굉장히 인기예요. 여기에서 그 말레이시아 아줌마들을 만나요. 안녕하세요. 뿐만 아니라 제가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실 때 특히 대학생들 5명이 찾아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통에 아주 귀찮아 죽을 뻔했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내려오면서 돌무시라고 하는 그 마을버스 타는데 여기에 또 있는 동네 아저씨들이 얼마나 많이 물어보든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여튼 욕은 안 했습니다. 그럼 좋은 거겠죠? 이제 여기서 내려와서 케밥 먹으러 왔어요. 배가 고파서 이제 왔는데 케밥 중에 그 뜨거운 버터를 부어서 만든 케밥이 있어요. 그걸 이스켄데르 케밥이라고 하는데 이 본고장이 여기 부르사입니다. 부르사에 있는 아주 현재들한테 유명한 집을 찾아갔는데 야 정말 대박이었어요. 제가 1.5인분을 먹었는데 우리 돈으로 10,000원밖에 안 했고요.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위가 터질 지경이었어요. 혹시 그 가실 분들 있으면 영상을 보고 그 집 한번 찾아서 가보기 바랍니다. 다음에 찾아간 곳이 오스만 제국 건국 초기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놓은 박물관이 있어요. 파노라마 박물관인데요. 엄청나게 큰 돔에다가 돔 안쪽에다가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. 규모가 정말 엄청납니다. 그 앞에 사람들이 보이고 뒤에 그림 보이죠? 이 크기가 정말 대단합니다. 국민들 고용력이나 자부심을 키우는 그런 정도로 만들어진 거죠. 다음에 간 곳이 이제 이 부르사도 뭐 오스만 제국 초기의 수도였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아주 유명합니다. 전통시장이 사람 많은 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요. 여기 특이한 것이 실크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. 지금 보이는 데가 실크 시장입니다.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. 실크 판매하는 상점들이 아주 절비합니다. 뭐 우리한테는 그 별로 뭐 실크 파는 게 중요하지 않은데 장소가 너무 이뻐서 앉아서 커피 마시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여행 가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들러서 터키리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. 시간이 좀 더 되면 그 바로 밑에가 전부 다 시장이거든요. 재래시장. 어우 상품들이 아주 저렴하고요. 우리가 알고 있는 견과류 굉장히 저렴합니다. 한번 사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시장이 생기서 보이죠? 없는 게 없어요. 가격이 일단 엄청 착하더라고요. 이쪽 사람들은 바가지 이런 거는 거의 눈에 안 띄는 것 같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